만 5세, 5세하고도 몇 개월 지난 여아를 위한 웃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 여밈이 있는, 여밈이 있으면서 이게 후리를 잔뜩 들어간 아주 예쁜 웃옷이에요. 먼저 원피스가 되는 패턴을 이렇게 떴어요. 원피스가 되는 뒷판, 앞판 이렇게 패턴을 떠서 앞판 패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피스 패턴이니까 패턴을 이제 수정하는데요. 요 밑에 겨드랑이가 이제 원피스가 올라오니까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 2cm에서 2.5cm 정도 내려가고, 어깨선도 한 1cm 들어오고, 목선도 어깨 쪽으로 0.5에서 한 0.5cm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고, 밑에도 한 3cm 정도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6cm 정도, 목 중심에서 앞 중심에서 왼쪽으로 한 6cm 정도 나가서 자연스럽게 원을 그려줍니다.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그려서, 여밈이 뭐 이렇게 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여기 후리를 들어가면 이제 좀 답답하고 더우니까, 이 패턴을 하나를 해서 커트 시켜주세요. 똑같이 해서 하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꼽 정도 오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요거를 커트 시켜서 이렇게 잘라서 왼쪽 앞판의 왼쪽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앞판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목선이 이렇게 언바란스예요. 언바란스로 만들어줍니다. 이 옆선하고 맞춰서, 앞판의 옆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겨드랑이 선을 내리고, 어깨선을 1cm 올리고, 목선을 어깨 쪽으로 0.5cm 내리고, 목 중심에서 등 쪽으로 0.5cm 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려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영상 인트로에 나오는 옷은 요 린넨으로 만들었거든요. 아주 퍼플키가 드는, 아주 조금 세련되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요 린넨으로 만들었는데,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담지 못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입길래 제가 이번에는 제 광목 60수인데, 이 광목이 약간 이 워싱이 돼가지고 조금 하얀, 좀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주 시원해 보이는 원단이길래 후리를 달아서 해도 아주 고급스럽고 이쁠 것 같아요. 앞판 좌우 각각 한 장씩, 시접은 어깨선하고 밑단하고 옆선만 1cm 정도 두고, 이 겨드랑이하고 목선은 시접 없이 재단합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시접 없이, 겨드랑이하고 목선은 시접 없이 하고, 옆선하고 밑단은 어깨선하고 시접 1cm에서 1.5cm 정도 두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들어갈 후릴은 15 곱하기, 이게 폭이 140cm인데 그냥 그 폭을 다 잘라서 이렇게 15 곱하기 시접분 포함해서 15cm 재단했거든요. 이거는 겨드랑이하고 목 들어갈 바이어스, 45도 각도로 재단한 바이어스, 이렇게 해서 재단합니다.
판을 깔끔하게 통솔로 시접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프릴도 주름을 곱게 잡아 주었습니다. 잡아서 실제로 이렇게 겉감과 겉감을 마주대고, 여기는 바이어스 들어갈 거라 약간 이렇게 띄우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0.7cm 정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판에 레이스를 연결시켜 줍니다. 몸판에 레이스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연결하고 이 목선 앞섭을 시접 처리를 해줍니다. 바이어스로 안간과 바이어스의 겉감이 마주보게. 그래서 시접을 왼쪽에, 안섭 쪽으로 들어가는 왼쪽은 시접을 이렇게 남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싸서 처리해 줄 거라 여기도 시작 지점을 한 0.5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서 이 끝에는 넉넉하게, 한쪽은 넉넉하게 한 5cm 이상 넉넉하게 나오도록 재단합니다. 그래서 미싱으로 또 이렇게 박아줍니다. 오른쪽 이렇게 겹쳐, 이건 안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겉으로 나올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남겼어요. 남겨서 이 바이어스를 이렇게 뒤로 꺾어서, 이렇게 뒤로 꺾은 상태에서 반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미싱으로 한 0.5cm만 남기고, 시접을 충분히 0.5cm만 남기고 이렇게 여기까지 박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칠해줍니다. 바이어스에, 그러니까 겉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앞서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박아주었어요. 붙여서 박아서 이 시접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안으로 빼줄 거예요. 고리를요, 요 바이어스를 감싸는 요 부분, 여기에다가 시접을 이렇게 감싸서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단추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큼만 남기고 이렇게 넣어서 요 시접을 이 바이어스 안으로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시접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쭉 박아주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해서 안쪽에서 요 시접을 이렇게 감싸서 이쪽 부분 잘라서 이렇게 접어서 요 시접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여기 단추 구멍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겠지요.
달고 보니까요, 여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저는 옷 만들면서 이렇게 뜯어서 수정하는 게 아주 다반사인 것 같아요. 하다가 조금 선이 안 예쁘다, 주머니나 뭐 이런 복잡한 그런 기술이 요하는 그런 옷 만들기 작업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선들이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를 오른쪽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게 너무 무거워 보여서 이렇게 약간 커트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조금씩 자연스러운 원을 그려서 이렇게 주름을 예쁘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저희 공방에서 나온 나무 단추.